로다가 예 정말 초특급 개, 대박 게스트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택신? 아, 죄송한데 택신은 아니에요. 자 일단은 신이라고 불리우는 사나이거든요. 일단은 두 명 다 각 분야에서 1등을 한 사람이에요. 예 각 분야에서 1등을 한 사람이고 왓치라고 좀 많이 불리우죠. 일단은 그 분야에서 거의 호날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십니다. 거의 호날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 진짜 굉장히 저도 좋아했던 선수예요. 일단은 프로게이머 출신입니다. 프로게이머 출신이고 굉장히 좋아했던 선수예요. 저도 뭐 굉장히 좋아했던 선수고 그리고 존경을 했던 선수고 예. 그리고 나머지 한 분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게스트 여러분들 공개를 할까요 여러분들 만약에 공개를 했는데 제가 형님들 기대보다 별로면 어떡합니까 형님들 만약에 공개를 했는데 형님들 기대보다 별로면 어떡하나요 뒤지는 거라고 하지만 형님들 기대보다 더 이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형님들 형님들 자 잠시만 같이 오세요, 같이 오세요. 게스트 오십시오. 와, SK텔레콤 D1 출신 백신입니다, 여러분들. 와, 자 일단 그리고. 스베드 스타리그 우승자 최우선 선수 와 반갑습니다 자 인사 오세요 와 육개급 아닌가요 여러분들 와 자 힘든 와 자 일단은 자기소개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일단 최우선 선수부터. 네 안녕하세요. 네 프로게이머 최우선입니다. BJ예요. SK텔레콤 T1 출신. 이번에 이제 온게임즈에서 열린 스베누스타리그에서 우승자 출신입니다. 누구를 그 결승전에서 이기고 우승을 하셨죠? 김성현이요. 누구요? 김성현이라고 있어요. 일단은 네, 네 제가 봤을 때는 네 스타가 예, 좀 예, 그렇네요. 일단은 와. 자 오시죠 중앙으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르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프리카 BJ 김태경입니다 아 SK텔레콤 T1 출신이죠 네 실례지만 그 우승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우승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지금? 8년 전에 아 8년 전에 했어요. 아 진짜요? 네. 누구랑 실례지만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앉아가지고 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와 진짜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갑자기 합동 방송이 그 예정이 없었는데 이제 부산에 놀러 오셔가지고 이제 네. 시청자분들께서 부산에 꼭 오면은 여기는 들려야 된다 해가지고 여기 감전동 121-77번지 2층을 들려주셨는데 아 아닌가요? 아 시청자들이 근데 네. 시청자들이 한번 가보더라 아 택시 의자 아 예 알겠습니다 가보라고 하지 말고 왜요? 의자 의자 주라고? 그러니까 시청자분들이 한번 가보라고 했는데 공준이 주소를 다 알더라고요 신기하게 자 일단은
와 이거는 진짜 야 민서 올 때만 쓰는 건데 진짜 와 이거 잠시만요. 아. 와 자 여기 아 자 허선이 형도 여기 앉으세요. 네 저 이거 주시면 돼요. 자 와 안녕하세요. 와 진짜 와 진짜 뭐 감기 무량합니다 진짜로. 네. 일단은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제 세 명 다 네. 프로게이머 출신으로서 네. 와 진짜 감기 무량해요. 일단은 뭐 김태경 선수가 와 근데 부산에 그냥 뭐 공준이를 부러운 건 아니지만 네. 맛집 탐방 네. 회 먹고 돼지국밥 먹고 아. 맛집 있잖아요 그런 거 먹으려고 왔는데 이제 뭐 공준이도 부러운 거죠. 그러면 돼지국밥을 먹고 싶다고 하시는데 저 이제 돼지국밥 3개에 15분 카드 했었거든요. 네. 그런 거 혹시 뭐 좀 가능하십니까? 자 일단은 예 진짜 뭐 물어볼 게 굉장히 많아요. 뭐 일단은 뭐 물어볼 게 굉장히 많은데 뭐 이영호 선수와의 뭐 김앱 사건부터 시작해요. 이영호 사 아 나 방지 바꿔야지. 이영호 선수와의 예. 아 이렇게 공격해? 아니 아닙니다. 공격하는 게 아니라 아니 그 뭐야. 왜냐하면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궁금한 게 많으시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태경이 형 방송하는데 이렇게 캠 오래 킨 적 한 번도 없잖아요. 맞죠? 맞아요. 맞죠? 나는 이렇게 크게 하지도 않고 네. 뭐 캠... 조그맣게 해가지고 사랑해요 뿌징뿌징 막 이런 거밖에 안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야. 아 맞다 뿌뿌뿌 이거 하고 아 근데 진짜 굉장히 신기합니다 진짜. 아니 태경이 형 처음 왔을 때 진짜 굉장히 신기해. 아 축하드립니다. 스베누 스타리 우승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일단은 상금 얼마나 이제 먹으셨죠? 세금 떼면 1,500? 1,500? 와. 실례지만 8년 전에 우승하셨을 때 상금이 얼마 정도 되셨습니까? 3천만 원이요 그때. 와. 아. 근데 네. 이제 조금씩 올라가고 있으니까. 와. 그럼 풍선으로 따지면 15만기를 받으신 거네요? 그렇죠. 와. 사실내지만 결승전을 결승전으로 아 예 저희는 이제 저희 다 BJ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승전 별풍입니다. 네. 그 결승전에서 이제 김성현 선수 STX의 김성현 선수를 네. 이기고 이제 우승을 하셨는데 4강에서는 누구를 이기셨나요? 구성훈이요. 뭐 네. 일단은 이겨요 성훈이? 예? 10판 하면 1판 하도 이겨요? 아니 일단은 우승하셨을 때 네. 4강에서 네. 누구랑 하셨나요? 민영이랑 했죠, 강민. 와! 클라스가 많이 틀린 것 같아요. 일단은 아니, 네. 아니 구성훈 선수 잘하는 건 알지만 강민 선수 예 네. 그러면 실례지만 8강에서는 대단지? 예? 대단지 아 일단 뭐 8강에서 누구랑? 저는 재호랑 있어요, 이재호. 와! 와 클라스가 다르네. 결승전에서 김상현 선수랑 하시고 그럼 또 혹시 실례지만 결승전에서 누구랑? 아예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례지만 그 우승을 한 번밖에 못했나요? 세 번 했어요 세 번. 아 개인리그 우승? 네 근데 네. 두 번째 우승하고 이제 세 번째 할 때가 텀이 좀 길어가지고 두 번째 우승은 실례지만 온게임에서 했나요? 아니면 MC게임에서 했나요? 온게임에서 한 번도 못했어요. 아 그럼 제가 본 건 뭐죠 온게임 내에서 카트리나에서 그분이랑 이제 그 마영이랑 어아예아 그때는 탈락했어요 4강에서 병구 형한테. 아 4강에서 송병구 선수랑 해가지고 네. 뭐 일단은 저도 송병구 선수 잘 압니다. 저도 이제 송병구 선수를 이겨봤다 해서 봤어요. 왜 네, 저는 이제 뭐 그 프로리그에서 이겨봤고 이겼어요. 예 저는 뭐 그 승률 100%입니다. 아니 왜 웃으시는 거예요? 네, 저는 승률 100%고 네. 프로리그 몇 승 몇 패예요? 저 프로리그는 2승 5패예요. 오, 어? 호선이보다 나은데요? 아니 근데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는데 이 선수는 프로 게이머 때 저보다 못했어요. 프로리그 2승 18패예요. 네. 와, 진짜 사람 새끼입니까 진짜로? 뭐? 플레이오프 SK에 2승, 2대 2등. 아니 그거 뭐 어쩌라고요? 그렇다고요? 아니 2승을 누구한테 하셨는데요?
기억이 안 나요. 아 이승 막 이상한 사람 잡은 거 아니야? 저도 기억이 안 나요. 맞아요? 그러면 신세지만 프로리그 몇 승 몇 패 하셨습니까? 전 200승 넘었는데 기억이 안 나요. 몇 승인지 제대로는. 와 2승 58패? 아 그거는 이제 그 홍진에서 아. 랭킹전을 돌았는데 2승 58패를 아 진짜? 아, 2승도? 2승은 뭐 기억도 안 나요. 예? 연습생? 아니 1분끼리 돌았다니까요. 1분끼리 돌았는데 예. 제가 아 진짜 궁금한 점이 너무나도 많은데 일단은 제가 음식을 하나 시켜놓고 네. 이제 먹으면 아 먹방도 그럼 처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프리카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뭐 그릇 이런 책상, 탁자 네. 이런 거 내놓고 먹방하는 건 아예 없었죠. 와... 진짜 여러분들 대박입니다. 진짜 초특급 대박 게스트와 벌써 시청자가 3,000분 정도 계시는데 여러분들 야... 와 태경이 형님이랑 최호선 형님이랑 진짜 클라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치킨 시키고 올 테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야... 와 근데 시청자가 너무 뭐냐 채팅창이 너무 빨리 올라가. 형님 너무 빠르다. 호선이 형은 조금 약간 앞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좀 이게 일사불란에 돼 있어요. 와 근데 두 분 다 대가리가 진짜 크시네요. 아니 하나가 없는데 왜 이렇게 커요? 아 근데 나 진짜 깜짝 놀랐는데 와 진짜 두 분 다 대가리가 와 뭐라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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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근데 진짜 대박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일단은 여러분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예 제가 낱낱이 파헤쳐 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되십니다. 오늘 예 네. 저도 진짜 궁금한 게 너무나도 많고 SK 베일에 쌓여진 SK 그런 걸 좀 속속들이 좀 파헤쳐 보고 싶어요. 솔직히 말해서 전 가장 궁금한 게 그 이영호 선수와의 네. 김앱 사건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 방송에서는 말을 하지 못했지만 이제서야 말을 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제가 낱낱이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예. 뭐 굉장히 많았죠 뭐 예. 김앱 아 예 접니다 아, 네. 그 다름이 아니고 지금 굉장히 지금 그 뭐야? 외국에서 그 손님 두 분이 오셨거든요. 예? 네? 예, 진짜 외국에서 손님 두 분이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치킨을 좀 고급스러운 걸 시키려고 해요. 고급스러운 걸 시킨다고요? 예. 네. 그래서 그런데 양념통닭 하나만 주실래요? 순살로요? 예. 아, 순살로 주시고. 예? 예. 돈이 없어가지고 네. 일단 한 마리 주시고 그리고 콜라 1.5리터랑 네. 무 10개 갖다 주세요. 무요? 예. 와 물을 네. 혹시 실례지만 네. 김 예? 네? 혹시 김태경이라고 하나요? 누구요? 김태경. 몰라요. 아 근데 철구 형은 아시잖아요. 아, 예, 알겠습니다. 뭐, 일단은, 예. 예, 알겠습니다. 빨리, 카드 계산이고요. 네, 그러면 순살 양념 하나랑. 예. 치킨 뭐 10개, 콜라 큰 거. 아, 그리고, 그, 뭐야. 네. 그, 뭐지? 가루 뿌려져 있는 거 뭐죠? 치즈 스노니. 아, 예, 그것도 갖다 주세요. 그럼 두 마리 하시는 거예요? 예. 그 뭐지 맛있는 걸로요. 그 뭘로요, 그래서요? 그쪽이 좋아하시는 걸로 갖다 주세요. 아, 네, 그 순살로 드리면 되죠, 그것도. 네.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아, 진짜 많이 쉬웠나 보네. 예? 아, 여기 하는 거 바로 VVV한테요. 예. 진짜. 일단은 여러분들 진짜. 뭐 궁금한 점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게이머로서 궁금한 점도 저는 여쭤볼 거고 네. 그리고 이제 시청자분들이 궁금한 것도 여쭤볼 거예요. 근데 방송을 워낙에 오래 하니까 저도 뭐 궁금했다는 거는 이제 다 말했어요. 시청자들한테. 그래가지고 아, 더 물어볼 게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제 방송에서 물어본 거는 별로 궁금하지가 않습니다.
네, 저는 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이제 시청자들이 안 속에서 궁금한 것들 저는 그런 것들을 물어볼 거예요. 자 일단은 한 말씀 해주시죠.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말을 했을 때 네. 패스가 딱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대답을 무조건 하셔야 돼요. 아, 네. 너무 난감하다 이러면 네. 패스를 해주시면 되십니다. 알겠습니다. 뭐 일단은 저희 방 채팅창이 지금 보시면은 뭐 네. 굉장히 저희 방 채팅창 굉장히 세기 때문에 네. 네. 진짜 무섭다 시청자들이 와 뭐 일단은 예 아 뭐 굉장히 많은데 아 일단은 뭐 첫 번째 질문 올라왔네요. 네. 아이유 vs 아이린님. 자, 3위 하면 바로 한 번을 말씀해 주세요. 네. 하나, 둘, 셋. 아이유. 아, 네네네네. 뭐 일단은, 예. 알겠습니다. 뭐, 아이린님이 이제 태경이 형님과 여자분이시죠? 아, 예, 매니저시죠. 매니저인데 예, 예. 사람들이 엄청 궁금해하더라고요. 아, 뭐 생김새라든지 뭐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런 걸 되게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 뭐냐 아일 님처럼. 아, 이제 철구 형님 방에 아일 누님처럼 네. 베일에 쌓여진 그런 네. 그런 그림인데 네. 그럼 혹시 실례지만 아일 님을 보신 적이 있나요? 한 번도 없어. 아. 자 일단은 뭐 거짓말을 치는 것 같은데 제가 이 형님을 조금 알아서 그런데 거짓말을 치면 이게 얼굴이 빨개지거든요. 네. 근데 목소리는 들어봤어요. 아 목소리는 들어봤다. 네. 아 그러면 이제 새벽에 이제 혼자서 뭐 이렇게 1대1로 통화를 하고 뭐 그런 아니 그런 건 아니고 네. 뭐냐 저 초콜릿 보내준다고 한번 주소를 물어보더라고요. 새벽에. 네 그래 아니 새벽 예라고 했잖아요. 아니 아무튼 주소를 물어봤는데 네. 그때 이제 초콜릿 보내주더라고요. 저도 알려줬는데. 초콜릿도 보내주고 이제 뭐 시 뭐 실례지만 직접 갖다 준 건가요? 아니면 뭐? 아 그 뭐냐 킥으로. 아 킥으로. 네. 알겠습니다. 뭐 일단은 예. 그 혹시 여자친구가 있으신가요 두 분 다? 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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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 있죠. 아 있으세요? 네. 왜 있으신 거죠? 왜 있으세요? 아니 여자친구 있으세요? 네. 아 진짜요? 근데 봉준이 여자친구가 진짜 천사 같아요. 자웅사자지. 어떻게 이렇게 만나주고 좀 궁금해요. 어떻게 있는지 만나는지. 뭐 일단은 예 여자친구 없다고 하셨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듣는 소문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좀 해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게 많은데 뭐 곤란하면은 패스 한번 있기 때문에 네. 패스를 외쳐주시면 되십니다. 네. 그 이제 아프리카에 네. 네. 그쪽이 이제 할머니라고 하셨잖아요. 그분과 열애설이 있다는 소식이 굉장히 많이 들려오고 있거든요, 지금. 네. 네.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분이랑은 있었던 적이 없어요. 김이분, 아니 그분이랑은. 네. 네. 아니 그 뭐 연애를 한 적이 없다, 사귀지 않는다 이건 말 이건가요? 네. 없어요. 만나본 적도. 이브라임 오비치님이랑. 네. 저는 근데 네. 그 뭐냐 BJ의 에진님이라고 있는데. 아. 아세요? 그분이. 저는 새벽에 맨날 봅니다. 저는 진짜. 진짜. 저는 아까는 뭐 다른 것도 본다면서요. 아 진짜. 아 예. 뭐 일단은 예 에진님 예 말씀하세요. 네 에진님 아, 네. 옛날에 그냥 방송 봤는데 되게 매력적이어가지고. 어떤 점이 매력적이었는지. 그냥 뭐 목소리도 그렇고 얼굴도 그렇고. 저는 좀 다른 매력을 봤는데 저는 좀 다른 매력을 봤는데 저랑 네. 똑같은 매력을 보신 거 아닌가요? 마음씨도 착하고 아 예 뭐 이거 솔직하네요 예. 마음이 좋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마음 뜻 잘 알았고요 뭐 일단은 뭐 그러면 그분이랑은 이제 사귀는 게 아니에요? 사귄다는 말이 많거든요 그냥 온라인상에서 되게 좋아했던 거지 키보드 걸이요? 네 실제로 이렇게 그럼 여자친구 아 제가 이거는 게이머들 썰이 있어요 혹시 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강남에서 길을 걸어 다니면 네. 여자들이 3명 이상 무조건 번호를 딴다 이런 썰이 있거든요 그거 사실 아 진짜 아 이거 농담하는 게 아니라 아니, 저희 방금, 팀에서는 그런 게 진짜 그거 있었어요 방금 지어낸 거잖아요 지어낸 게 아니에요 진짜로
제 모든 걸 다 걸고. 저희 스파키즈에서는 네. 김태경 걸어가면 막 여자분 3명 딸고 막 그렇단다. 막 이런, 그렇더라. 카드라는 통신이 있었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좀 해명을 좀 해주세요. 진짜인가요? 아니, 그거? 아니요. 프로게이머 때는 밖에를 거의 안 나갔어요. 저는. 거의 그냥 연습밖에 안 했어요. 연습하고 자고, 연습하고 자고. 그 강남 나이트에서. 아, 진짜 이거 뭐냐면. 봤다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은데, 이거는 어떻게? 아, 나이트클럽에서? 네. 뭐, 그냥 어릴 때 한 번은 갔죠. 아니, 한 번이 아니라고 들었어요. 네. 한 번이 아니라고 들었고, 네. 22cm가 뭐지? 뭐가요? 일단은, 예. 그리고 최호선 선수한테도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 일단은, 이제, SK텔레콤, 두 분 다 SK텔레콤 출신이잖아요. 네. 두 분 다 SK텔레콤 출신인데 그때는 1.5군이셨나요? 아. 애매하죠. 애매하다는 건 그냥 2군이라고 생각합니다. 2군인데 네. 1군으로 오자니까 1군에서 좀 애매하고 랭킹전은 꼴찌하고 아 2군에서는 아, 또 랭킹전 좀 상위권하고 뭔 소리야. 애매한 그런 테란이셨네요. 1등 때 맞죠. 그때 당시에 이제 SK텔레콤 테란 누가 있었습니까? 와! 와! 지금 형님. 누구요? 지금 저희 방에 열혈이 전에. 네. 와, 우리 야. 태경이 형님 방 열혈. 안녕하세요. 와, 정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진짜, 루이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예, 오늘 해 오지게 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로. 해 오지게. 멀리서 오셨기 때문에 해 오지게 쏘도록 하고, 와,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말 감사드리고요. 자, 일단은 계속 질문을 하자면, 그 뭐야? SK 테란에 누가 있었나요? 그때 당시에? 정명훈 혼자 있었죠. 아 근데 그걸 못 들고 비집어 들어갔네요. 제가? 네. 원래 명훈이는 그냥 버텼죠. 아니 그러니까 2인자 테란이 아니었나요? 2인자인데 2인자 같지 않은 2인자. 테란이 없었어요. 없었으니까 테란이. 테란에 정명훈, 고인규, 전성기였는데 테블라인이에요. 고인... 아니 죄송합니다. 잘못 들으신 것 같아요. 잘못 들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인규 형이랑 상호기 형은 나가고 명훈이가 이제 잘해졌죠. 근데 그 이후로 이제 올라오는 애들이 없고. 그러면 이제 정명훈 다음으로 이제 최호선 선수가 이제 테란 2인자였다. 그러니까 2인자인데 2인자 같지 않은. 아 저희 팀은 다르게 생각했거든요. 뭐야? SK는 테란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정명훈 빼고는. 없었어요. 예. 최우선 선수라는 사람을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저 게임할 때 김봉준 몰랐어요. 나는 김봉준을 나 세레머니 형으로 알았는데. 예? 약간 홍규 같은 그냥 세레머니 도우미? 그거 아니었어요? 그게 뭐냐? 스파키즈 때 뭐 지피플 이런 건가? 리얼스토리인가? 그런 거 나오면 누가 이기면 이제 대신 세레머니 해주는 거. 나 그런 걸로 봤는데 봉준이를. 저는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었어요? 일단은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은 네. 저도 뭐 공격할 거 굉장히 많습니다. 진짜 오늘 아, 네. 한번 다 같이 죽여볼까요? 네? 오늘 예 일단은 그 기쁨조가 아닌데 네, 기쁨조가 아니라 예 아 그때는 뭐 그랬습니다. 뭐 대신 세리머니하고 그랬었는데 그게 맞죠? 아니 저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그럼 누구였지? 맞지 않아? 아니라니까요. 제가 대신 세리머니를 왜요? 제가 이긴 것도 아닌데. 근데 세레머니 때문에 뜬 거잖아요. 세레머니 때문에 뜬 게 아니라 개막전을 나갔는데 이제 나대가지고 제가 이제 조금 이슈가 됐었죠. 나대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궁금한 게 또 있는데 이제 SK 같은 경우에는 베일에 쌓여있는 팀이잖아요. 1등 팀이었잖아요. 명실상부 1등 팀이었는데 네. 베일에 쌓여져 있는 팀인데 실례지만 숙소 크기라든지 이런 거 좀 숙소 생활이라든지 이런 거 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숙소요? 근데 숙소가 제가 스파키즈 팀을 한번 갔잖아요. 와 맞다! 그때 저 있었어요. 와! 아, 진짜? 그때 저 진짜 와! 와! 그때 SK 사람 들어온다고 네. 커피 존나 타고 와! 씨발 새끼들 존나 열받아가지고 아 미친 새끼들이 15명 온다는데 12명이 온 거야. 맞아. 와! 그래가지고 씨발 커피 존나 탔어요 진짜로. 그냥 제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한 컵에다는 제가 침을 뱉은 적이 있거든요. 제가 감독님 커피에다가 침을 진짜 잘 뱉어요. 근데 5명 온다고 했는데 12명이 와가지고 침을 뱉은 기억이 있는데 아, 진짜? 그때 스파키즈 숙소 왔을 때 와... 근데 네. 저는 엄청 좋을 줄 알고 평창동이었잖아요. 아 평창동이 이제 좀 부자 동네죠. 네 그래가지고 저는 엄청 좋을 줄 알았는데 막 거미줄 쳐져 있고 여기
저희는 지랑 같이 살았어요. 진짜로 거짓말 안 하고 게임 하고 있으면은 이제 네. 게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한쪽에서 꺅 소리가 들려요. 진짜. 그러면 이제 이군 애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게임 퍼즈 걸고 다 뛰쳐나가지고 지를 잡고 막 그랬었거든요. 아 진짜. 네. 저희는 지랑도 굉장히 친하고 그리고 저희가 그 뭐지 홍수가 난 적이 있었어요. 저희 스포츠 와보셨죠? 어, 지하였잖아요. 어, 지하였어요. 홍수가 난 적이 있었어요.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몇 가지 물이 찼었어요. 아 진짜로 앉아있는데 몇 가지 물이 찼었다니까요 진짜로. 아, 진짜? 네. 그래가지고 물을 이제 다 빼고 거기서 막 수영하면서 물을 빼고 막 그랬었단 말이에요. 오. 거기서 이제 바닥이 그때 보셨지만 나무 바닥이었어요. 네. 바닥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썩지 않습니까? 썩은 채로 방치해 두다가 숙소가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다. 숙소를 나가게 됐어요. 뭐 그런 에피소드도 굉장히 많은데 그때 이제 저희 학기제 숙소 왔을 때 네, 5대5 팀매치하러 5대5 팀매치하러 왔었잖아요. 네. 그때 누구랑 하셨죠? 그때 임원기 선수인가 신상무 선수랑 제가 성문이랑 했을 거예요 아마. 맞죠. 그때 제 기억으로는 제가 상문이 형이 이긴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맞았어요. 그때 당시에 용택이였어요. 그때 이제 좀 못하실 때 용택이가 네. 오시잖아요. 그때 네. 당시에 이제 용택이였을 때 이제 MBC에서 SK로 이적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거의 연봉 먹튀 시절. 예. 아니 진짜 연봉 먹튀 시절 그때. 예. 그때 진짜 솔직히 말해서 MBC에서 네. SK 가셨을 때 연봉 실례지만 네. 얼마에 계약 가시고 가셨나요? 그때요? 네. 아 이거 솔직하게 말씀해주세요. 어차피 뭐 지나간 일인데 그때 1억 넘었어요. 아 들은 게 있는데 뭔 1억입니까? 아니 들은 게 있는데 뭔 1억이에요? 이정료가 2억인데 그거는 MBC가 먹고 아 네. 이정료 이제 MBC가 2억을 먹고 네. 연봉이 1억이었다. 네 1억 넘었어요. 근데 그것도 6개월 동안 받았어요 SK에서. 분할 지급? 6개월만. 6개월만? 그 다음 6개월 뒤에가 이제 1년 단위 리그라 그래가지고 그 6개월 뒤에 이제 계약을 했어요 또. 계약 그러면 6개월 뒤에 이제 다시 계약을 했을 때는 이제 연봉은 떨어졌죠. 그 6개월 동안 너무 많이 받았어요. 아 6개월 동안 1억 받다가 확 떨어진 거예요? 아니면 조금씩 떨어졌나요? 조금 떨어졌어요. 아 조금 떨어졌어요? 네. 그때 당시에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좀 못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맞아요. 네. 기대를 한 몸에 받고 SK로 갔는데 그때 몇 연패 하셨죠? 저도 기억이 안 나요. 네, 그때 그 다진 걸로 알고 거의 LA 다저스 박찬호 선수 아시나요? 아 저는 그 비율 아 예 텍사스로 갔을 때 그 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진짜.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잘해가지고 올라가가지고 네. 예 그렇게 됐었는데 그때 SK에 가셔서 우승하신 적이 있으신지. 네. 한번 개인리그도 하고 뭐 프로리그도 했죠. 저는 이제 튀어나와가지고 다 잘해졌어요. 아 이제 커리어를 쌓았다 이 말인가요? 네. 실력도 늘고. 그러면 그 결승전에서 송병구 선수와의 경기에서 마지막 5세트에서 네. 송병구 선수가 사업을 안 했습니다. 그거 경기 도중에 알았어요. 그거 존나 궁금했거든요, 저. 아, 진짜. 네. 아, 저 몰랐죠. 아, 진짜 몰랐어요? 네, 아예 몰랐어요. 그거 솔직히 말해서 송병구 선수 사업했으면 그거 송병구 선수 우승이었잖아요, 솔직히. 네? 아니, 진짜로. 왜냐면 물이 너무 느렸어요, 송병구 선수가.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저는 왜냐면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게 아오. 저는 업그레이드가 훨씬 좋았어요. 아 이제 공방 업그레이드가? 네, 투포지 돌리면서 저는 업그레이드가 좋았고 경부 형은 원포지 돌리고 이제 막 이렇게 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예, 사업 안 해서 진 게 확실해요. 왜냐면 사업이 큰 거 아시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경기 보자고 오케이 아니 이게 아니 솔직히 말해서 이게 너무 컸어요 형님들 진짜로. 아니 근데 너무 길어가지고 그 아니 이게 잘라서 보면 되는데 이게 솔직히 너무 컸어. 사업 안 한 게 진짜 크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송병구 김태경 5경기 맞죠? 네, 맞아요. 근데 화질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아 이거 맞나요? 어 그 위에 거 같은데 그거 말고 어 있네 나온다. 어차피 있네 맞아 저작권 안 걸려 저작권 여기 있는데 뭔 저작권이 걸려요 아 이때가 이제 결승전이었잖아요 이때 네. 완전 대박 경기 아니었나요? 네 엄청났죠 네 병병이 사업만 했으면 그쵸 사업만 했으면 졌어요 아주 정답 압박만 가해주는 겁니다 와 추억이 와 이거 지금 예, 하태기 감독님이 나와서 그러는데 하태기 감독님 일화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것도 나중에 물어볼게요. 그런 플레이를 비교적 잘 해줬었어요. 송병구 선수가 넥서스는 훨씬 더 많았는데 아니 제가 봤을 때는 송병구 선수가 이거 하는 거 하면 정신줄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넥서스 효율이 안 나와요 지금. 그렇죠. 멀티 복지 자체가 지금 대단한 업그레이드도 앞서가지 못하고 있는데다가 네, 자체도 네, 김태균이 네. 빨랐습니다. 지금 딱 맞닥싸움이죠.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김송병구 선수가 이때 이제 그 송병구 선수가 결승전에서 이제 아 MBC 때였네요. 네 MBC 때였고 경기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김태균 대기록을 만들어낸 김태균 이런 프로토스가 지금까지 아 이때는 좀 열악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환경이 와 어? 헤딩 세레머니도 한번 해줬고 와 이때 몇 살이었나요? 이때 19살 19살이요? 11번의 메시지도 프로토스 단 3번 우승했고 그 중에 2번을 바로 기적의 연령과 아니 이게 너무 길어가지고 예. 송병구 선수가 송병구 선수가 이때 그거 아니었나요? 뭐라 해야 되냐 그 토스 넘버원 아니었나요 이때 어 이때 근데 우승할 거라고 예 전문가들이 우승할 거라고 다 송병구 선수가 할 거라고 아 그러면 전문가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이제 첫 번째 우승하실 때도 네네아 네? 첫 번째 우승하실 때도 3.3%의 그 네. 그 뭐야 확률 가지고 우승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네. 이제 그렇고 제가 우승할 때는 이제 다 전문가들이 네. 상대편을 이제 아 그 얘기가 나와서 상대편이 우승할 거라고 네. 좀 여쭤봐도 되나요? 네. 3월 3일 혁명에 대해서 네. 어 그때 이제 진짜 아무도 쓰지 않는 커세어 다크라는 네. 그걸로 나와가지고 3대0으로 이제 발휘됩니다. 상대편은 네. 프로토스의 재앙이었죠. 80% 승률이 넘는데 그때 신인이셨잖아요. 네. 네. 신인이셨는데 그때 솔직히 말해서 우승할 줄 아셨습니까? 저는 그런 걸 떠나서 자신감이 좀 있었어요. 그때는. 왜냐면 연습을 진짜 근데 저기서 말할 때랑 지금 여기서 말할 때 좀 많이 다르네요. 뭐였지? 네? 무조건 뭐 이겼지 뭐 이런 거 말하는데 왜냐면 제가 저는 아예 그 형 맞춤 빌드로 준비했어요 아, 마영 아. 그 형이 3연출이 뮤텔밖에 안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커세어 모아가지고 이제 커닥 한번 가자 그냥 딱 그 형 맞춤만 했는데 그게 통해버렸죠 3대0으로 네. 진짜 누구도 예상을 하지 못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3대0으로 이길 줄 누구도 생각을 못했는데 3대0으로 이길 확률이 3.4%였는데 와 진짜 대단합니다. 그때 진짜 혁명을 쓰고 이제 그때 올라갔나요? 아니면 내리막길을 갔나요? 그때부터 이제 올라갔어요? 네. 저는 이제 그때부터 잘해졌죠. 그러면 이번에 최근에 우승하신 최호선 선수가 네. 이번에 몇 대 몇으로 이겼나요? 결승전에서? 3대2요. 3대2? 네. 와 진짜 지루했겠네요. 진짜. 아니 죄송한데 아니 솔직히 말해서 퇴퇴전 결승 3대2 나오면 진짜 지루하거든요. 네. 근데 재밌었어요. 아 혼자 재밌었어요. 네. 본 사람들도. 아니 혼자 재밌었어요. 아 시청률 잘 나왔대. 네. 아니 혼자 재밌으셨던 것 같아요. 네. 혼자 재밌으셨던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해서 태태전 결승 네. 걸렸을 때 어떤 생각을 했나요? 그냥 우승했다. 어 진짜요? 네. 근데 4태랑이었죠 4태랑. 그래가지고 아 4강에서 4태랑. 네. 태태전 잘해요 보선이가. 아니 태태전 잘하는 거 이런 거 저희는 관심이 없어요. 네. 이제 재밌는 경기가 나와야 되는데 4강에서 테란이 4명. 네. 와, 리그가, 예. 뭐, 재미가 중요해요? 재미가 중요하죠, 그럼. 뭐. 시청하기가 중요하지. 네? 아니, 우승하는 게 아, 시청자 입장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재미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왜 태태전이 나오면은. 재밌었어요. 예? 재밌었어요. 아니, 다, 혼자 재밌었어요. 예. 아니, 진짜로. 재밌었어요, 여러분들? 네, 난 좀 졸렸어. 아, 얘는 원래.
자기가 게임 안 하면은 프로리그 할 때도 졸려했어요. 그냥 프로리그 할 때도 자기 게임 안 하면 졸려하고. 아니, 실제로 가셨는데도 졸려셨어요? 아니 얘는 응원하러 온 게 아니라 그냥 아이유 보러 온 거죠. 아 그때 유료였어요? 관람권이? 네 근데 자리 줘가지고 보러 갔는데 첫 경기 하는데 너무 졸리더라고요. 저는 원래 텐트전 보면 원래 와 우리 아, 잠시만요. 걸려오네. 어 추워. 추워요? 춥다고? 덥지 않아? 추위가 아니다. 어 진짜요? 아 뭐 뒷담입니까 여러분들. 근데 저 실제로 보니까 어때요? 못생겼어요. 근데 화면보다 살이 좀 많이 쪘다. 아 1년 전보다요? 네 아니 그냥 방송에서 보는 거보다. 아 방송에서 보는 거보다. 저는 태경이 형한테 좀 고마워했던 게 있어요. 1년 전에 이제 조짐 형식 때 이제 철거 형이랑 막 둘이서 막 찐따같이 이렇게 대기실에서 앉아있을 때 많이 챙겨줬어요. 말도 많이 걸어주고. 내가? 네. 근데 그때 좀 재수없었는데 말해도 되나요? 네. 아니 왜 이렇게 그때 연예인처럼 아니 혼자서 롱코트 입고 와가지고 아니 그 대기실 끝쪽에서 계속 이렇게 다리 꼬고 이렇게 계속 있는 거야. 어 진짜 다리 꼬고 계속 있고 계속 머리 만지면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끝나자마자 뒷문으로 갔어. 다 앞문으로 가는데 혼자서 뒷문으로 가가지고 밖에 나갔다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해명 좀 부탁드릴게요. 아니 저는 조수 형식이라 다들 꾸미고 올 줄 알았죠. 많이 정장 입고 아니 그래. 꾸민 거는 상관이 없는데 네. 아니 왜 뒷문으로 나가냐 이거죠. 아 거기가 편하니까. 아 진짜요? 앞에 사람들 많으니까 정신 없으니까. 저 좀 사람 많아. 자 일단은 치킨이 왔기 때문에 아 앉아 계세요. 앉아 계세요. 제가 아 이거 어떻게 먹어? 예? 뭐라고요? 와 무 이렇게 많이 주네. 무 왜 이렇게 많이 줘? 아 무는 여기 VVR이라 가지고 많이 줘요. 아 근데 두 분 다 키가 몇이에요? 저는 180이요. 182요? 180. 180? 최우선 183. 183? 네. 제가 178이거든요? 아 진짜로? 둘이 싸우면 되겠네. 아 진짜로? 둘이 싸우면 되겠네. 근데 어 뭐야 180 아니네. 예 너. 아니 180 아니네요. 펴지마. 와 얘 얼굴 왜 이렇게 커? 누구요? 뭔 소리. 얘가 제일 크구만. 아니 끝이 제일 크구만. 와 아니 180 아니시네요. 그래요? 아니 머리가 이렇게 커요? 예? 머리가 아니 머리 대결할래요? 머리 누가 큰지? 아 아니 해보자. 아니 잠시만요 머리 아, 해봐 다 여기 또 누가 제일 커요? 머리 누가 아니 머리 누가 크다니까? 아니 이게 딱 세봐요 등이 딱 세봐요 <것 같아요. 웃음> 아니 누가 제일 커요 머리? 머리 누가 제일 큰가요? 제가요? 야 진짜 근데 봉준이가 살이 많이 쪄가지고 볼에 좀 많이 커 보이네. 자 일단은 앉아서 예 이거 뭐 별건 아니지만 저희 이제 감전도 121-77번지의 명물입니다. 예 내내 치킨인데 네. 한번 드셔보세요. 안 더워요? 괜찮은데? 아니 형님이 안 더워요? 아니 더운데? 나 더워. 얘 원래 더위 많이 타. 아니 형님이 추위를 많이 타시는 것 같은데? 맞아. 아 손 씻고 오라고요? 아니 제가 진짜 손을 안 씻는데 진짜 오랜만에 씻고 아니 겨드랑이를 왜 이렇게 많이 만져도 돼? 한마디 하면 겨드랑이 만져. 뭐라고요? 야 많이 준다 야. 네 여기 양이 예, 뭐 VVIP이기 때문에 와, 그러게, 와 진짜 맛있다. 먹방 처음 해보시죠? 네. 와 여러분
최초로 김태경 선수가 먹방하는 거. 와. 이거 국물 버리지. 아니요. 더 주시면 돼요. 네. 어? 국물 더 주시면 일단 따르면 돼? 네. 아 진짜? 네. 자 일단은 받으시죠. 두 분 동갑이시죠? 이제 26살, 아 27살. 네네. 너 봉주진은? 저는 25살입니다. 왜 웃으시는 거예요? 9일? 예. 아 진짜? 그러면 아 캠 돌리라고. 게이머 중에 거의 나이 많겠다. 아 무 좋아하세요? 아니 무 원래 우리는 무 국물 버리고 아. 버리고 먹거든. 아 그걸 왜 버립니까 아까운 걸. 아 진짜 따르면 돼? 따르면 돼요? 예 따라주세요. 자 일단 무화 하나씩 드세요. 여기 오셨기 때문에. 아 무국물 안 드세요 아예? 좀 그렇지 않나? 자 일단은 예, 와, 오늘 진짜 네. 오,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끝나고 제가 해 오지게 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짠 한번 합시다. 아 알겠구나. 빠이. 뭐야? 안 먹어. 아 뭐 맞았는데요? 원샷 아니에요, 진짜? 아 원샷은 네, 좀 제가 위가 요즘 안 좋기 때문에 컨디션 좋을 때 원샷을 하고 그랬는데 네. 자 일단은 뭐 드세요 그거 뭐야? 금강산도 식후경이기 때문에 아 근데 부산 오자마자 이렇게 내내 치킨을 드려서 조금 죄송한데 아 죄송합니다 진짜. 네, 아, 네. 오다가 휴게소에서 휴게소에서 뭐 드셨는데? 저거 뭐냐 핫바 이런 거 먹었거든요. 아 소화가 안 돼가지고 지금. 아 휴게소라고 하니까 누구 차 타고 오셨는데요? 매니저 한 명. 아 매니저 아 매니저가 있으세요? 연예인인데. 네. 매니저 있으세요? 네. 아 이제 그거 뭐야 운전기사. 네. 근데 운전기사 분이 이제 저기 작은 방에 계신다고 들었는데 한 번만 불러주시겠어요? 매니저라고 매니저라고 부르면 나오나요? 매니저. 매니저! 아, 매니저! 일로 와보시겠어요? 자, 아, 좀 상태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개가 아니라, 매니저! 맛있다. 맛있죠? 맛있다. 아, 매니저. 어, 근데 매니저가 더 연예인같이 차를 입고 나왔는데요? 자 여러분 자 오십시오. 자 와 진짜 와 매니저 와 진짜 아 실례지만 벌초이신 거예요? SEB 그것도 아니 아 실례지만 벌초이신 거예요? SEB 아 예 자 일단 드세요. 일로 오세요. 오세요. 너무 좁다. 이거 좀 네. 뒤로 당길까요? 반대로 오세요. 내가 여기 내가 이렇게 앉을게. 아니 반대로. 아니 형이 리포터 형이 저기로 가시죠. 그렇대요. 아 진짜 아니 매니저가 와 진짜 우리 관종이네요 진짜로. 아 근데 진짜 아 캠 돌리라고? 되게 안 나온다 이거 캠이 너무 좁다. 붙어야 될 것 같은데? 어 따닥따닥 붙어야 돼요. 태경 형이 좀 열로. 네. 와 태경 형 진짜 잘생겼다. 일로 와 너. 와 아, 지금 다리가 너무 아파. 아 이거 근데 신내시면 티셔츠 이거 어디서 이거 어디서 구하신 거예요? 아니 이거 구할래도 못 구할 것 같은데. 아니 진짜 좀 제발 좀 나이에 맞게 사십시오 진짜. 아니 37살인데 이런 티셔츠를 입고 있어요. 아 진짜 이거 신내지만 라코스테예요? 아 진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앉으세요 앉으세요 앉으시죠 앉으세요 앉 알겠습니다 앉으세요. 아 진짜 이거 신내지만 라코스테예요? 아닙니다. 그러면 부리부리한 동네에서 보세 중 3번. 자 보세.
자, 일단 여러분들 추천 즐겨찾기 지금 시청자가 몇 분 정도 계시나요? 6,000명. 와, 공준이 혼자 방송에서 이만큼 본다면서요. 아까 한 4,5,000명 기분을 하지 않았나? 와, 이렇게 공격을 하신다 이거네요. 주작을 하면서 이렇게 공격을 하신다. 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 저도 질문 세게 들어갈게요. 행님, 저 기분 2,000원 찍죠, 행님. 행님, 뭐. 자, 일단은 네, 하나만 여쭤볼게요. 진짜 궁금한 게 있었는데, 네. 이제 프로게이머 하실 때, 네. 프로게이머 하실 때 각 종족별로 아, 이 선수는 진짜 만나면 너무 까다로웠다, 힘들다. 일단 테라는 누구였나요? 테라는요? 네. 테라는 전 정명훈. 아, 이영호 선수가 아닌 정명훈. 왜 그렇죠? 그러니까 영호는 영호는 힘들진 않아요. 아니 근데 상대 전적이 개발이잖아요.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영호는 힘들진 않은데 네네네. 어느새 게임하다 보면 져 있어요. 아, 예, 그게 힘든 거예요. 그런가? 예, 그게 힘든 거예요. 근데 명훈이하고 할 때는 진짜 네. 처음부터 끝까지 짜증나요. 아, 벌처를 너무 잘 써서. 네. 그러면 저그는 누군가요? 저그요? 저그는 딱히 없는데. 와! 와, 터진 거 보세요. 와! 와! 근데 요즘에 이제 조일장 선수한테 맨날 지고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때랑 네. 지금이랑 다르다. 아, 그때랑 지금이랑 다르다. 근데 아. 지금 일정이가 너무 잘해요. 제가 실력이 떨어진 건지 일정이가 잘해진 건지. 실력이 떨어진 거예요. 그런가? 네. 그리고 일정이 진짜 잘해요. 프로토스전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아, 프로토스전 진짜 잘해요. 그러면 혹시 프로토스 이제 까다로운 상대가 있었다면? 프로토스도 그렇게 없었어요. 저는 뭐냐 게이머 때 거의 테란전을 못했어요. 테란전이 좀 네, 약간 승률이 좀 낮고. 혹시 게이머 때 저를 아셨나요? 세레머니 형을 알아요. 그러면 같은 설거지끼리 질문 안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거 있잖아요. 뭐야? 나가면 이 선수만은 이길 것 같다. 그런 선수들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프로리그 나가면 우리는 까다로운 게 아니라 이 선수만은 이길 것 같다. 저그는 누구였나요? 저그? 네. 저그가 일장이? 오, 게임 어때? 1대1이었어. 일장이가 해갖고 두 번 했지. 방송 때 조일장 선수랑 하는 게 제일 재밌다고 그랬어. 맞지? 저그죠? 조일장 선수가 약간 좀 특이하게 하니까. 네. 저 같은 경우는 뭐 테라는 연보성. 뭐, 네? 뭐가요? 아닙니까? 타이밍 아닙니까? 연보성 선수한테 강의 파리를 10,000원 주고 샀어요. 맞아. 내다버린 10,000원인데. 네. 진짜. 토스는 김봉준. 뭐, 만나면 자신감 생깁니다, 저는. 예. 네. 근데 봉준이가 뭐, 요파선 형한테 졌다면서요? 맞습니다. 내가 뭐 500개 쌌다면서? 1,000개 쌌어요. 1,000개? 제 방금 부회장님. 제가 스타방 이제 거의 다 열흘 다 들고 있거든요. 지금 삽입방을 많이 해가지고. 제가 이제 김정호 형님 방 부회장이었고요. 그랬었는데. 그러면 또 프로토스는 누구인가요? 김봉주. 아, 나 진짜 이거 나올 줄 알았는데. 아, 눈썹 잘하면 말아. 아니, 저한테 졌잖아요. 아, 근데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난다니요. 인터넷에 치면 나오는데 아니, 기억이 안 난다니요. 눈썹 잘하면 말하세요. 눈썹 잘하면. 아니 제가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PC방 예선에서 4강에서 아 8강에서 했어요? 8강에서 최우승 선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선수가 그때 약간 조금 뭐라 해야 될까? 올라오는 단계였는가? 최현성 코치님이 뒤에서 계속 보고 계시더라고요. 유망주. 최현성 코치님이 진짜 좋아했어요. 네. 최현성 코치님이 뒤에서 계속 보고 있는데 제가 첫 게임을 졌어요. 첫 게임을 지고 최현성 코치님이 야 그냥 무난하게 올라가겠다 이 소리를 들었어요. 네. 나 그게 너무 열받는 거야. 그게 들려요? 네. 주장 아니에요? 아 주장 아니에요. 형님이 옆자리에 있었어요. 정확히 기억나요. 저는 그 예선을 뚫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때 캐리어 해가지고 그때 예선인데 제가 마패를 꽂았어요. 아 나 기억이 안 나 진짜. 아니 진짜 제가
근데 제가 예상했는데 너무 열받아가지고 최현석 코치님 뒤에 있는데 보라고 앞에 꽂았어요. 그냥 넥서스를 지워버렸어요. 아, 근데 왜 이렇게 스파키즈 선수들은 왜 이렇게 마피를 해요? 안 나가잖아요. 아니 진 게임인 거 아는데 질질 끄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특히 SK가 그게 제일 심해요. 진짜로. 그래요? 예. 네, 왜냐면 임요한 선수가 이제 좀 뭐라 해야 될까 좀 안 나가는 버릇이 있잖아요. 아, 요한이 형 깡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이 형 깡이 있어요. 그분은 거들면 안 됩니다. 요한이 형 깡이 있어요. 아니, 알잖아요, 여러분들. 안 나가는 버릇이 좀 있잖아요. 아, 이렇게 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임요한 선수 팬분들에게 너무나도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아, 뭐 일단 SK 근데 그때 제가 좀 진짜 좀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2-1로 이기고 4강을 갔죠. 거기서 이제 신대근을 잡고 마지막 진짜 결승전에서 나? 이윤열 선수를 잡고 제가 예선에 뚫었어요. 아, 예선 뚫은 적 있어요? 예선 그때 뚫었어요. 아, 그때 당신이 이겼을 때. 아, 와 진짜 저는 그때 이제 취급을 안 했어요. 이쪽 선수는 제가 이쪽 선수 진짜 취급을 안 했어요. 근데 원래 좀 못하는 사람한테 많이 줬어요. 제가 하늘, 김태균 이런 아니 좀 떨어진 토스들을 못 이겼어요. 약간 개념 없이 게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못 이겼죠. 그러면은 개념 없이 게임하는 사람들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사람들 브리스타일 제가 예선전에서 신인 때 이제 게임 안 됐어 얼마 된지 않았을 때 네. 예선전에서 8강인데 제가 역전을 당해가지고 키보드를 부셨거든요. 아 진짜? 예선장에서? 진짜? 선배들 진짜 많은데? 그러면 안 되잖아. 그때부터 여기서? 내가 너무 열리고 받아가지고 키보드를 부셨단 말이에요. 네. 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막 감독님 코치님도 다 있는데 네. 저 새끼 뭐냐고. 아 다른 팀? 다른 팀 감독님 코치님들이 아... 저 새끼 저거 누구냐고. 막 그런 저도 막 입고 그랬는데 제가 예선장에서 좀 난폭했습니다. 그런 사람들 좀 많았을걸요? 예선장에서? 아 없어서 저밖에 못 봤어요. 그래요? 저희 팀은 이제 사건이 일상화가 돼 있어서 뭐 일단은 뭐 그 저희 팀에 게임 지면? 예 저희 팀에 그 이제 그 있습니다 그 3일 안에 그 원조라고 그 형님이 계신데 게임을 하다가 갑자기 뒤에서 펑 소리가 나는 거예요. 네. 피파 졌다고. 피파? 예. 네. 다른 게임이요? 예. 네. 다른 게임. 쉬는 날. 피파 져가지고 키보드가 날라갔어. 예. 나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와, 진짜. 예. 네. 피파 졌다고 진짜로. 그리고 우리 팀이 좀 약간 연습 시간인데 갑자기 뒤에서 총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니 진짜로. 이거 하는 게 아니라 네. 총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보니까 서든어택을 하고 있더라고요. 18토스 이순영이 서든어택을 하고 있더라고 있어가지고. 아니 스파키즈는 왜 그래요 팀이? 와 우리 팀은 상상도 못할 그런 일들인데. 아 근데 뭐 같은 설거지라고 계속 동굴로 보는데 현실적으로 야, 이제 우승한 거 빼고 그때 다시 돌아가서 현실적으로. 내가 알기로는 SK는 설거지를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어요. 설거지를 했고 SK는 설거지도 하지도 않았으면서 왜 임원규 선수는 설거지를 했다 지랄을 걸리는 겁니까? 딱 저까지만 했어요. 임원규 선수는 그럼 설거지를 안 했습니까? 2군 숙소에서 했을 수도 있죠. 2군끼리 해가지고 2군 숙소가 있거든요. 거기는 이제 네. 밥 먹어요. 자기들끼리 밥 먹은 다음에 근데 이제 그릇 같은 거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진 사람이 딱기. 아 그러면 1군에서는 1군 설거지를 안 했는데 딱 저까지 2군 숙소는 설거지를 했다 이 말씀이시네요. 네. 2군 그러면 2군이랑 숙소랑 1군 숙소랑 완전 다르게 있나봐요? 옛날에 그렇게 있었죠. 따로 있었는데 따로. 이제는 없어지고 사람들이 이제 좀 줄어드니까 없앤 다음에 이제 궁금한 거 있어요. SK에서 연습생이라든지 뭐 다른 사람들 방출을 시켜가지고 그 선수가 큰 사람이 있나요? 스타원에서? 응. 원에서. 스타원에서는 없어요. 방출을 해가지고
뭐 다른 팀에서 성공한 사람은 없다고요? 네. 아 진짜요? 저희 팀은 한 명 있었거든요. 누구? 저희 팀이 그 뭐지 예전에 그 누구죠? 테란. 아 누구였지? 이영호. 이영호가 네? 위메이드 가기 전에 스파키즈 연습생이었어요. 아 진짜? 네. 에이 아닌데. 맞아요. 위메이드 가기 전에 스파키즈에. 그래요? 3일 동안 있었어요. KY 때. 그거는 그냥 그러면 그런 거 한 거네 뭐냐. 잠깐 받은 거 아니에요? 개소리 하냐. 맞아요 여러분들. 테스트 하려고? 네. KY 때 이영호 선수가 저희 팀에 있었어요. 3일 동안. 아 내 네. 팀에 있었어요? 두영호. 아니요, 태영호. 얘 저 팀에 있었냐고요? 네. 아니요, 저 그때. 아, 그냥? 네. 아니, 태규 형이 말해줬어요, 이거는. 진짜로. 진짜 맞다니까. 나 들었어. 네. 맞다니까. 위메이드 가기 전에 있었어요. 위메이드 가기 전에, 네. 저희 팀에 있었어요. 네. 아, 진짜? 네. 근데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아니, 이거 그러니까, 아쉽지. 감독님이 맨날 한탄하세요. 진짜로. 아. 감독님 맨날 한탄하시는데. 근데 그 팀에 있었다고 잘해줄 거는 너무 없죠. 그러니까, KT가 잘. 그냥 위메이드가 잘해준 거 아닌가? 시스템이 더 중요한 거지. SK는 설거지도 안 시키고 고운 손으로 키보드를 만드니까 잘하잖아. 웃음다.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인데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프로게이머 팀은 감독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진짜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저는 진짜 감독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모르겠어요 저도. 네? 필요할 때도 있고 뭐 그렇죠. 잘 모르겠네요 저도. 네, 저는 솔직히 말해서 감독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준 감독님 있었을 때 SK에 계셨나요? 그때 없었어요. 그럼 이제 누구 감독님이셨어요? 근데 저 때 이제 주은 감독이 없고 박용훈 감독님이었는데. 아 박용훈 감독님. 아 네. 인성 좋다고 진짜 소문난 그 박용훈 감독님. 네? 어? 아닌가 봐요? 웃으시는 거 보니까? 괜찮아요. 아 전 좋아요. 아 진짜요? 네. 되게 잘해줬어요. 그 질문해도 됩니까? 네 말씀하세요. 저 스타를 보게 된 게 코카콜라 때부터였거든요. 코카콜라 때. 코카콜라 얘기하지 마. 2000년도. 아 2000년도 코카콜라 때. 그때 신대는 몇 살이셨나요? 그때 제가 군대 제대하고 나서 어이 불숨을 유물이시네요. 그랬어요. 아 예. 아 예 말씀하세요. 청춘은 스타들하고 같이 보내죠. 아 그렇죠 그렇죠. 스타 굉장히 좋아하시지. 그때 임요환 선수하고 네. 그다음에 홍진호 선수하고 결승전 코카콜라 배. 봤어요. 그걸 실제로 라이브로 보셨나요? 라이브 나 다 라이브로 봤어.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당시 선수 생활할 때는 엄청 대선배였을 텐데. 그죠. 저는 그분을 통해서 이제 스타에 입문을 했고. 그렇지. SK도 좋아하게 됐고, 또 테란을 주종을 골랐고. 좀 그분을 조금 좀, 뭐, 에피소드나 뭐 그런 거 없습니까? 아, 좋은 질문이네요. 임요환 선수에 대한 에피소드. 그분부터 SK를 좋아했어요. 맞아, 맞아. 솔직히 말해서 임요환 선수 때문에 스타를 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보다 한 살 어리거든요. 네. 스타를. 예? 그 선수가 저보다 한 살 어린데, 형 같아. 아니, 아니 형 같지가 않은 게 아니라 네. 한 살 어리다고요? 누가 형이라고요? 아니, 아니 저보다 한 살 어리죠. 아, 한 살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네요? 세월을 진짜 정면으로 맞으셨나 봐요. 진짜로 빡세게 살았어. 세월을 진짜 정면으로 맞으셨나 봐요. 네. 저는 실제 스타크래프트 했습니다. 현실에서. 아 그래서 네. 것 같아요. 조금 빼고 막 네. 네. 진짜 좀 많이 긁힌 것 같아요. 진짜로. 네. 일단은 뭐 임요환 네. 선수 뭐 같은 팀이셨잖아요. SK텔레콤 T1 뭐 네. 에피소드 같은 거 없나요? 요한이 형이랑은 세대 자체가 달라요. 아 맞아요. 그래가지고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아 요한이 형 너무 대선배니까. 요한이 형은 옛날 멤버 있죠. 뭐 권우혁 코치님, 아, 최현성 코치 네, 감독님. 네. 그리고 뭐 코칭 스텝 박용호 코치 지금 해설위원 좀 높은 직위를 네. 하는 예. 그런 분들이랑 친했지. 우리들하고는 좀 나이 차가 좀 많이 나가지고. 서로 좀 불편해했어요. 아 진짜로? 근데 저는 좀 친하다고 느꼈는데 그냥 친한데 불편한 그런 느낌이잖아요. 아... 그런 느낌이었지. 왜요? 아니 진짜 근데 솔직히 말해서 임요환 선수 좀 연예인 같잖아요. 실제로는 얼굴 큰 거 그런 거 하나도 안 느껴져요. 제가 실제로 봤는데 크시던데요? 아 진짜? 아 진짜 죄송합니다. 아니 나는 솔직히 말해서 좀 크시더길래
아, 죄송합니다. 네. 이런 거 가인 누나가 아, 예. 바로 개최하는 거 알죠? 아, 예, 알죠, 알죠. 저도 가인 누나 알아요. 예. 알아요, 알아요. 예. 예? 어떻게 알아요? 아니, 뭐 저를 진짜 설거지 친구를 하시네요, 진짜. 설거지 않아요? 아니, 일단은 뭐 그러면 최연성 코치님과의 아 감독님과의 그런 네. 에피소드 같은 건 없나요? 그분도 아 그분도 이제 또 너무 세대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네. 왜냐면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면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태규 형 아니 아니 그러니까 저는 축구를 되지. 좋아해서 네. 레알 마드리드로 치면은 피구랑 그리고 지단 이런 건데 네. 이제 신세가 들어오고 신세 대 이제 에이스들 뭐 예를 들어서 호날두나 뭐 이런 사람